9월 21일 수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네이버 등 IT 대형주들이 약세를 거듭하며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내놨던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한 무기한 연기 등 재검토 주장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여의도 정가의 대표적인 경제통 최이배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인포스탁 데일리에 지금 상태라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우리 주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대한 투자 재고나 무기한 연기 방안 등을 포함한 검토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올해 연간 무역 적자 규모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최대 1,423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배당주 펀드가 각광받으면서 올 한 해 동안에만 4,800억 원 규모의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출 한도와 과세 강화 기준이 되는 규제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시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초강력 태풍 힌남노 피해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철강제 수급 대란 없이 3개월 내 전제품 재공급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에서 3개월 수준의 주요 제품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어 철강제품 수급 차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철강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태풍 침수 피해로 제품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제철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산업계에는 만만치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입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갤럭시 G 플립 4, 폴드 4 판매를 시작한 인도는 전작 대비 1.7배, 동남아 지역은 1.4배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동남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작의 2배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7% 하락한 2347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2,72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65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3,250억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았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반등했고 전기가스 업종, 통신업종 등 경기 방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하락했고 건설업종, 서비스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72% 하락한 754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IT 업종을 중심으로 750억을 순매도하며 양대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108억을 순매수하며 3거래일 연속 저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70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YTN 이슈에 급등했고 기타 제조 업종, 운송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하락했고 금속 업종, 유통 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입니다. 조선 업종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유럽의 선박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시아 국가로 향하는 에너지 운반선의 운임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틱 해운 거래소에 따르면 미국산 석유를 중국으로 운송하는 비용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LNG선 운임은 지난해 겨울에 최고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KB증권에서는 현대중공업의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기대감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실외 행사 집회에 마스크 착용 의무,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등을 추가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의 사례를 들어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마스크 완전 해제를 먼저 검토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애경산업 등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하나기술이 2차전지 모멘텀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하나증권은 하나기술이 국내에 유일한 2차전지 전공정 턴키 수주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노르웨이 배터리 업체와 반고체 설비 구축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양한 고객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생산 캐파가 빠르게 부족해질 것이라며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M&A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분석입니다. 한미약품이 FDA의 포지오 티닙 승인 우려 제기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FDA는 한미약품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 신약 포지오 티닙에 대해 기존 치료제보다 치료 혜택이 적다는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성과 치료 효과가 기존 치료제들에 비해 반응 지속 기간이 부족하며 독성이 높은 점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11월로 예정된 포지오티닙의 승인 심사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3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4.6% 감소한 1,364억 원으로 이전 전망치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방산업 부진에 따라 전사업부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OLED 사업부는 크게 부진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실적에 변화를 줄 변수가 많지 않다며 목표 주가를 6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FOMC 회의 이후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BOJ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8월 기존 주택 매매가 발표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수급 둔화 현상이 지속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 FOMC 대기 심리로 인해 삼성전자, 네이버 등 IT 대형주의 약세가 깊어지면서 시장이 힘을 잃고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물론 FOMC가 지나고 나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낙폭과 대주를 중심으로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통해 핵심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파월 의장은 연준의 긴축 강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FOMC보다 3분기 실적 시즌을 겨냥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분기 핵심 물가는 반등했으나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는 분명히 나타났다는 점에서 관련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은 우려에 비해 실적이 양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IT 플랫폼 업종을 중심으로 낙폭과 대주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져갈 수 있겠지만 실적 시즌까지 겨냥하는 관점에서는 환율과 유가를 고려한 경기 관련 수출주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톡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